단독으로 공개하는 오마이걸과 미라클의 랜선 팬미팅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다들 박수! 랜선 팬미팅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 좀 듣고 오셨나요? 어떤 팬미팅인지? 전화로 하는 팬미팅. 사연을 들어줍니다. 사연을 들어줍니다. 네. 맞습니다. 전부 다 맞고요. 처음인 만큼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화 사연을 또 가득가득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뒤에 또 이렇게 넘기다 보면 저는 네. 그 여기 이도 씨가 사연을 네. 보내주셨는데 이게 너무 저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거를 좀 읽고 전화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옴걸과의 통화를 통해서 극복하고 싶다 라고 하셨거든요. 네,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이도 씨는요, 저는 어느 콜센터에서 상담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원 일을 하다 보면 보람차고 생기 넘칠 때도 많지만 정말 다짜고짜 윽박 지르거나 욕하는 고객들과 상담할 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기운이 다 빠져요. 나쁜 놈들. 한 번은 고객이 10분 넘게 소리만 질러서 전화를 끊고도 머리가 울리고 아프더라고요. 와, 이건 진짜. 나도 누군가에겐 사랑받고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싶을 때가 많아요. 전화하는 거에 아예 질려버려서 가족이나 친구들이랑도 전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싫어서. 이 말이 너무 슬퍼요. 오마이걸에게 응원받게 되면 전화에 대한 좋은 추억이 생기고 행복할 것 같아요. 오마이걸 사랑합니다. 건강해요, 우리. 아니, 개념 없는 인간들은 대체 누구지? 이분께는 네. 꼭 우리가 전화를 한번 걸어봐요. 네. 통화. 이상한 사람들 많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저희 랜선 팬미팅에 사연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화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네. 오늘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 네, 되게 자주 있는데 그럼 당신은 욕 먹고 싶으세요? 왜 큰 소리 치세요? 제가 성량이 커서요! 아니, 우리 이도 씨가 심한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그래요. 사실 이제 전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친구들이랑도 전화를 안 하거든요.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았구나. 이게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그 발신자 번호 표시제한 그런 걸로 전화를 받고 그냥 대뜸 욕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 때. 근데 이제 그때 정신적인 충격을 조금 받아가지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무서운 거예요. 어떤 말을 들을지 모르니까.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이도 씨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너무너무 충분히 있다라는 거를 너무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줄게요! 우리가 사랑해줄게요! 화이팅! 이도! 화이팅! 이도! 아, 조금 머리 날 것 같아요. 아, 그러지 마요. 괜찮아. 아이고, 힘들었어. 많이 힘들었어. 아이고. 언놈이야, 데리고 와! 언놈이야, 데리고 와! 그러면 혹시 오마이걸한테 지금 당장 뭐 듣고 싶은 노래나 네. 혹시 뭐 듣고 싶은 말이나 소원. 혹시 네. 소원 있을까요? 제가 비니 씨를 되게 좋아하래요. 네. 비니 씨를 되게 좋아하래요. 네. 진짜요? 오마이걸 노래 중에 꽃차를 되게 좋아하는데 혹시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좋아요. 5, 6, 7, 8 꽃차 한 잔을 내어 줄게요. 난 뜨겁게 물을 데우고. 오! 감사합니다. 박수 치고 계셔. 오늘도 고생했어. 또 다음 해결사가 되어볼까? 그래. 좋아요! 그래.
해결사? 여러 사연이 또 있어요. 엄청 많아요. 있는데, 진짜 네. 많아요. 어떤 크리는 또 귀엽게 유재경 크리가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니들은 친구랑 친해지고 싶을 때 어떻게 하나요? 이거 나도 궁금해. 이거 나도 고민이야. 아, 슬리야 너 알려줘. 너가 인싸잖아. 아, 정말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싶은 건 사실 네. 친해지려고 하지 않는 게 난 친해지는 방법인 것 같아. 억지로?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않는다. 그쵸 그쵸. 이건 타고난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로. 인정. 나는 먼저 일단 말을 걸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혹시 너 밥 먹을 너 어디 살아? 있나? 뭐 이렇게. 아니면 뭔가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렇지. 이런 것도 좋지. 나만 그런 건가? 나는 어렸을 때 반에서 그림을 조금 잘 그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친구들이 관심을 가졌어. 이거 네가 그린 거야? 자연스럽게. 내가 그린 거야 하면 자기를 그거 선물을 줄 수 있냐? 그러면 거기에 선물을 줘서 친해졌어. 이런 것도 좋다. 그것도 괜찮은데? 재경 친구가 우리가 이렇게 말한 이런 팁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하나씩 해봐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씩 해보는 것도 좋아요. 어렵지 않아요? 약 네. 너도 할 수 있어. 어렵지 않아요. 저 마음에 드는 사연이 하나 있어요. 네. 저 되게 제 얘기 같아가지고. 뭐예요? 읽어줘. 읽어주세요. 전도영 씨고요. 안녕하세요. 평범히 대학에 다니고 있는 23살 학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부에 현타가 왔습니다. 단순히 공부가 하긴 싫은 느낌이 아니고 현재 배우는 과목들이 흥미조차 없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다시 말하자면 삶의 의욕도 없고 이러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오마이걸 분들은 본인이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목적의식도 잃고 본인이 그렸던 이상과 현실이 달랐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화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뻔한 대답 안 돼요. 뻔한 대답을 안 된대. 전화 요정 전화 걸어주세요. 전화 요정. 오 클래식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사연을 또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네. 뭔가 저도 요즘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너무 침체기라고 해야 되나? 뭔가 연예인 일을 하다 보면 늘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뭔가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뭔가 가끔은 그 책임감을 놓고 싶을 때가 저희도 있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도영 씨의 의견 이런 글을 보면서 뭔가 제가 요즘 쓰는 방법인데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게 너무 어려운데 너무나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가끔은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분명히 도영 군을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진짜 저희가 장담해요. 맞아.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꼭 멋진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저희가 아플 때도 치료해 주시고 찾아갈 거니까요. 그러면 그 뭐 어땠어요? 저 오마이걸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했는데 사실 지금도 제가 아는 오마이걸인지 잘 안 믿긴 하는데 안 믿으시겠다면 저희가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마이걸이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 다섯 번째 계절 그 다섯 번째 계절 자 5, 6, 7, 아지랑이처럼 어지럽게 어때요?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꿈에 소위도 나왔고 이런 소스윗한 멘트를 날리시면 찾아간다고 내가 꿈으로 찾아갈게요. 그러면 잘 자요. 잘 자요. 너무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크리들은 왜 이렇게 어른스러울까? 다들 되게 어른스럽다. 그 팬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닮는다고 맞아 그러더라고. 우리 어른스러워? 언니 좀 어른스러워. 걔 어른스러워. 네, 전국에 있는 모든 미라클 분들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꼭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자 미라클. 행복하자.